아들의 죽음, 혼자라면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사진 속 동준이는 웃고 있다. 동준아, 이모 왔어. 이모하고 저기 큰아버지들도 오시고. 화물 승강기에서 추락사한 아들도 웃고 있을까? 태규 엄마에게 동준은 또 다른 아들이다. 네가 걱정해줘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서 용균이, 수연이, 한빛이 형 이렇게 같이 잘 지내. 태규는 빠졌다. 그렇게 내 아들 태규. 같이 잘 지내. 하늘나라에서 용균이, 수연이, 한빛이, 태규가 함께 지내듯이 유가족들은 서로 기대며 슬픔과 고통을 이겨낸다. 함께, 연대의 힘으로. 내려오는 길, 네. 글로 내려오셔요. 네. 그래서 쭉 와서 우회전이요. 네. 갈림길에서, 예. 미숙 씨 목소리가 들떠 있다. 오늘은 8년 전 산재로 떠난 동준이 길. 남자 아니요? 아, 언니가 아버님 운전할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운전 잘하셔 원래. 오. 색달라 보이시네. 어머니 또. 태균에도 한빛 엄마도 동준 엄마와 함께하기 위해 만사 제쳐놓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모습 처음 봐. 어머니 멋있다. 아이고 어머니 운전하는 모습이 완전 좋다. 아이고 다른 사람 같아. 유족들은 다시는이란 이름의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를 조직했다. 함께 아픔을 견디며 내 아픔이 다시는 다른 이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싸우겠다는 결기에서였다. 사고를 당한 뒤 동준이 할아버지 산소에 뿌려졌다. 콜라를 너무 좋아했던 동준이. 묘소 앞에 콜라는 이를 잘 아는 다시는 가족이 챙겼다. 우리 다 알아. 너 여기 없어. 엄마 마음속에 있지. 동준이의 죽음, 태규의 죽음, 용균이의 죽음, 한빛이의 죽음, 모든 산재 피해 유가족들의 죽음이 헛되이 만들고 싶지 않아. 엄마는 아들의 죽음이 나만의 슬픔이어선 안 된다는 걸 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아버지를 잃은 석채 씨 마음도 같다. 그 어두운 곳에 빛이 있는 삶으로 살다 간 그런 사람들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들이 모여서 작은 발걸음을 옮긴다. 같이 응원해주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너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우리 동준이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영원한 사랑. 마이스터고 3학년 김동준은 육가원 공장의 실습생으로다가 하루 종일 30kg이 넘는 고깃덩이를 날랐다. 그곳에서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 동준은 선생님 저 무서워요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겨우 18살이었다. 어렵게 현장 실습생 최초의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지만 가해자 처벌은 미미했다. 프로그래머가 꿈이었던 씩씩했던 아들 석경 씨는 아직도 생전 아들의 목소리가 생생하다. 엄마 아빠한테 저녁을 사주면서 약속한 게 내가 평생 엄마 아빠한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결혼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에 11조 하는 걸 봤거든요. 자기는 교회에 11조는 안 하고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가 그때 첫 달 월급 280인가 되더라고. 안 왔어요 시세인. 나서 거기서
30만 원을 이제 얹어서 이렇게 해서 주면서 평생 월급이 오를 테니까 더 줄어들진 않겠지 엄마? 이래가면서 그래서 두 달 받아봤네. 두 달 용돈. 죽음을 경험한 이들만이 가능한 끈끈한 연대였다. 살아남은 유족들은 서로 이모가 되고 엄마 아빠가 되는 한 가족이 되었다. 어머니 마음이 많이 걱정돼. 근데 어머니 지금 너로 인해서 어머니가 이 나라 개선을 위해서 많이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그게 이제 어머니가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하늘에서도 엄마 지켜봐주고 그리고 엄마 꿈에 좀 많이 나타나주고 응? 꿈에 나타나주는 게 얼마나 좋은데 너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죽음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어. 웃으셔서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또 올게. 엄마 죽은 거야. 넘어지면 너가 일으켜 주면서 항상 같이 절망적인 제작 현장의 노동현 씨를 죽음으로 고발한 한비 PD의 엄마도 혼자였으면 아들의 죽음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내친 김에 다시는 가족들은 구례로 향했다. 6년 전에 수연이 뼈가 뿌려진 강. 거기서 있었는데. 수연아, 이모 왔어. 애견학과 전공이었던 18살 수연은 콜센터로 실습을 나갔다. 그러니까 엄마지. 과도한 콜목 배달성, 끊임없이 이어진 초과 근무에 지친 수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실적 위주의 현장 실습이 낳은 참극이었다. 이대로 됐구나. 응. 위로 내려오는 거. 자, 수연이 술 한 잔 먹자. 멀리 던져야 될 것 같아. 타고 내려가게. 자, 여기서 눌러서. 딸을 잃은 날부터 말문을 닫은 아빠는 오늘도 말없이 술을 뿌린다. 음복해, 음복. 음복. 아빠는 수연을 보내지 못했다. 수연도 떠나지 못했다. 잘 지내길 바래. 저기서 운전 안 하시는 분이 소주를 준다. 네. 아빠 곁을 맴도는 수연의 영혼처럼 강에 뿌려진 꽃들이 흐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수연아, 억울한 마음 다 풀어, 응? 그냥 다 풀고 그 마음 분하고 억울하고, 응? 그런 마음 다 풀고 잘 지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응? 죽기 전 딸은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다. 아빠, 나 오늘 또 콜수 못 채웠어. 퇴근 늦을 것 같아. 그 어린 것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도 아플까? 아빠는 여전히 가슴이 먹먹하다. 엄마, 아빠들이 힘내서 싸울게. 너네 생각해서. 물결이 좀 확 오는 기분이 수영이가 대답하고 저 어린 것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그랬을까? 나에서 뭐 하고 세월의 강은 흐르지만 아픔의 강은 흐르지 않는다. 평생 따라올 가슴속 응어리.
다시는 가족과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다. 오늘 모두는 함께 슬픔과 고통을 나누었다. 철새는 뼛속까지 비우고 동료를 믿으며 그 먼 길을 날아간다. 저 하늘을 나는 철새처럼 다시는 가족은 연대의 힘으로 서로 기대며 날아갈 것이다. 다시는 억울한 죽음들로 아파하는 이들이 없도록 치열하게 싸우면서